여의주의 선택과 집중 시간입니다. 지금 양시장이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코스닥 벌써 1% 가까이 밀리고 있거든요. 전략 들어봐야겠습니다. 여의주 전문가님 연결돼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현수입니다. 네, 전문가님 마지막에 이렇게 막판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 흐름 좀 짚어주시죠. 네, 이제 오늘까지 포함해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제 3박 4일간 나흘 올라갔죠. 네, 나흘 올라가고 나면은 지금 아직까지는 투심이 완전하게 뭐 치유된 거 아니고 강세 마인드를 가지기는 뭐 지금 녹록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고점에서 이식 매물이나 단기 매도가 나오죠. 네, 단기 매도가 나오는데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심리적으로 작동되면은 또 다른 변동이 예기치 않을까 하는 경계감이 네, 오늘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다만 이제 지수가 변동성을 또 확대를 추가적으로 남은 10월 달에 할 거냐, 한 이틀 정도 하루 반나절 조정 주면은 또 딛고 일어설 거냐, 요 부분은 우리가 네, 상황을 좀 보셔야 됩니다. 네, 보는데 이제 그닥 큰 변동성 구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은 네, 여러분들 인지는 좀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네, 보셔야. 다만 이제 핵심 주자 쪽으로 수급이 몰리고, 네, 오늘 이제 3박 3일차, 4일차에는 핵심 시세로 이슈화되거나 어필이 강하게 된 쪽은 수급이 몰리는데, 아니면 실적이 확실하거나, 나머지 업종군은 이제 기술적 반등 다음에 매물 소화를 다수는 한다는 겁니다. 원바탕보다는 네, 또한번 다지고 저점을 높이는 저점명들이 지금 10월 중순, 하순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고. 이번 주는 실질적으로는 뭐 2차 전지주들의 한 주입니다. 그 다음에 소수 간택된 낙폭 과대주들의 한 주죠. 네, 2차 전지는 뭐 봉코나 통해가지고 이번 뭐 10월 초순 급락 조정까지는 뭐 자신 있게 야기한 바가 있는데 뭐 최고의 수익이라 봐야 되겠죠. 네, 오늘 2차 전지주들이 강세하다가 이제 오늘 좀 고점 대비는 밀리는 건 지수 탓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저녁에 테슬라 실적이 나온다고 제가 어제 공지해 드렸죠. 테슬라 실적이 나오게 되면은 네, 이번 말까지는 괜찮게 나올 거예요. 오늘 뭐 넷플릭스 얘가 테슬라 실적이 나오는데 실은 메인샤프트는 이게 뭐 요번에 딱 2차 전지 소재주들이거든요. 반도체는 숨길 게임의 축이 아니라는 이야기 드렸죠. 그냥 안전핀 역할 정도 할 거다. 에코프로 기준으로 15만 원 5천 원까지 갔고, 포스코 케미칼 기준으로 19만 5천 원 갔는데, 요것은 제가 이번 말에 고점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오늘 저녁에 발표할 테슬라의 후실적을 먼저 반영한 겁니다. 그 때문에 제가 실전에서도 오늘 2차 전지 섹터는 네, 고가 매도를 하는 자리로 네, 판단했고요. 네, 오늘 뭐 호재가 나오면 내일 오전까지는 연동되는데 오늘 이게 뭐 몽탕 반영된 거라 봐야 되겠죠. 이번에 함께 가다가 좀 뒤처졌던 네, 오늘 뭐 에코프로여가지고 LNF도 22만 대 갔고요. 네, 저 은극재 대주전자도 9만 3천원까지 네, 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잘 나오면 내일 아침에 한 번은 더 연동될 수는 있으나 네, 이쪽은 제가 판단하기에 오늘 내일 저는 이거만큼은 뭐 차익 매도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2차 전지는. 그래서 한번 챙겼다가 다시 다음 주이 타이밍을 잡는 게 제가 이로워 보인다. 예, 지금 뭐큰 저점은 만들었다고 판단하지만은 여전히 흔들리는 구간에서 심적인 위축은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 코스닥이 한 705가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코스피가 단기는 2260 나왔죠. 추세 고점이라고는 말할 자세가 전혀 아니고, 다만 단기 고점을 인식하는 거죠. 인식하면 또 뭐 추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급락에 네, 변화는 좀 심리적 변화는 있죠. 주로 일반이 거래를 많이 해요. 실질적으로는 외국계가 지금 뭐 팔지 않죠, 그죠? 일반이 지금 추억들이 많단 말이에요.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이런 경계 대응이 있는데 조정이 나올 수는 있으나 조정을 네, 크게 두려워하고 갈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제가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로 지금 이제 오늘 2차 전지 다음으로 제가 실적이 예, 상당히 좋을 거라고 언급드렸던 태양광 모듈 쪽도 이번 주만큼은 태양광 다음으로 좋았, 아, 저 2차 전지 다음으로 좋았죠? 하나 솔루션 중심으로 해가지고 52,100 왔는데, 이렇게 실적 기반형은 아직 여운들이 좀 남아있죠? 단, 제가 태양광 관련주들은 10월 말까지는 엑싯입니다. 이유는 11월 8일 미국, 예, 지금 중간 선거가 있죠?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 에너지 정책의 변화 때문에
예, 태양광이나 신재생에너지 보유자들은 일단은 10월 말 전후까지는 한번 분위기 다시 개선될 때는 고가 매도 전략을 쓰는 것이 좋겠다. 까지 전략성으로 먼저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낙폭 과대주들이 단기간 화려했는데 그중에서 뭐 백미는 실은 이번 주는 예, 지난 금월 언급드렸던 위메이드였고, 네, 4만 원 초입에서 오늘 5만 9천 원까지 네, 화려한 비상인데, 이렇게 낙폭 과대주도 중기선에 근접하고 부각되면은 당연히 한번 챙겨야 되겠죠? 네, 소환은 이번 말이 하여튼 주도했던 이유가 좀 있었다고 봅니다. 네, 요거는 지금 뭐 해외 투자 유치권 이슈 때문에 추가 급등했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도 낙폭 과대성들을 한 차례 만들어낸 좀 강한 시도 있고 좀 부족한 시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는 일단 기술적 반등의 단기 고점을 인식을 이번 주 중에 시세가 터트린 주가를 중심으로는 오늘 오후 내일 정도는 좀 나올 것 같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은 사실 좀 빅 이슈가 다시 부활하는 그런 네옴 시티라고 봐야 되겠죠. 지난 주초에 지금 뭐모 일간 매체를 통해 단독 기사로 방문이 뭐 취소될 수 있다. 방문이 취소될 가능성은 있죠. 네, 그래 제가 단기 조정은 불가피하나, 네, 요게 매움 시티는 끝이 아니다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요 섹터에 제가 보기에는 수급상의 주도주는 뭐 한미 글로벌 같은데, 대형주 네옴 시티 생각하면 뭐 현대건설, 삼성물산 이런 거 일반인들이 연동 많이 하실 건데, 삼성 엔지니어링. 지금은 대형주는 확정되지 않고는 강한 배팅이 안 들어옵니다. 선택 중형주가 네, 시세를 주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게 네옴시티는 우리가 직접 방문단을 꾸려가 건설교통부 장관하고 지금 뭐 기업 대표들하고 11월 초에 떠난다죠. 이러면 다시 이슈가 재부각 10월 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 네, 오늘 재부침은 이제 다시 시세 부활로 보고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오늘 좀 부각이 되었고, 이번 정부가 들어온 다음에 민영화 이슈가 이게 나옵니다. 예, 민영화의 목적 이야기하면 제가 예, 영역을 벗어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안 드리는데 뭐 목적 의식이 있겠죠. 네, 이제 방송국도 민영화하고 뭐 지금 한국항공우주 카이도 민영화하려고 하고 그런데, 민영화 이슈와 관련해서 역시 뭐 여러분들 방송 관련 주죠. 뭐 IMBC라든지 YTN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기 네, 뭐 민영화가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조금 시세를 좀 내려고 하는 이슈 부각될 수 있다 정도 네, 생각은 하셔야 될것 같고, 지금 오늘 지금 방산이 움직이는데 네, 다시 제도약을 시도는 하는데 좀 등락은 있을 거예요. 넥스원은 아무래도 네옴시티 사우디하고 관련된 주가입니다. 사우디가 미국과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실은 사우디에 배치됐던 사드를 철수시켜 버렸습니다. 사드 미사일 체계를. 그래서 당장 한국에 천공 미사일이 필요한 게 사실이죠. 네, 요 기대값이고, 하나이어로서는 장중에 강세다면 조금 흔들리지만은 오늘 뭐 지금 26일날 계약하러 온다고 하는데, 천무 요번에 계약 금액이 공개가 좀 됐습니다. 언론에서 총 계약 금액이 8조 원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실탄이 제가 비싸다 했죠? 실탄이 무려 2만 3천 발이 계약돼 가지고 61억 달러니까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8조가 훌쩍 넘죠? 네, 그런데도 네, 지금 뭐 변수 있다 이래가 장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내용과 모멘텀 있는 시세들은 다시 부활할 거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고요. 네, 오늘 전체적인 장은 오늘 저녁에 뭐 테슬라 실적 발표 나오면 미국이 좀 빠질 수 있다. 미국 증시의 차트를 잠깐 보면은 다우 지수. 네, 지금 어제 21선에서 30일까지 뚫었는데, 다우 지수 기준으로 3만 1000포인트 때까지 근접하게 되면은 미국도 한 차례 단기 고점 치고 10월 말 전에 네, 금리 인상 전에 좀 소환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주중에서 수목 가는 구간에서는 조금 단기 고점의 경계 매물들이 네, 출현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수가 단기 고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뜨거운 섹터들인 2차전지를 포함해서 신재생 낙폭과대 종목들, 네옴시티, 방산까지 좀 함께 봐주셨는데, 그럼 섹터별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네, 섹터별로 제가 뭐 지난주까지 낙폭 가래성으로 이야기한 것들은 네, 주간 단위로 좀뭐 단기 수익이 나면은 좀 일정 수준 챙기는 거는 맞고요. 네, 맞는데 여기에서 이제 10월 중순 14일 반등 다음에 오늘 18, 19 단기 고점 먹더라도 장이 네, 여기서 마무리되진 않아요. 다시 10월 눌림목이 나올 수 있는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실 거는 오늘까지는 테슬라 실적이 잘 나온다고 저도 예측하고 있는데, 네, 근데 다음 주초 애플 실적이 나올 거예요. 애플은 지금 반도체는 3분기 조금 하향화돼서 가능성이
가능성이 좀 높다 했죠. 그 때문에 이번 주는 낙폭 과대성 또는 선택주자 중심으로 시세가 났다가 다시 이게 한 방에 V자로 가는 게 아니고, 네, 다시 매물 소화를 조금 그쳐야만이 다시 재상승을 시도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갔다가 다시 좀 소화했다가 재상승을 도전할 가능성은 있죠. 근데 요거를 타이밍을 우리가 아마 딱 잘을 듯이 맞추려고 하지 말고, 네, 이번 주에 좀 강한 반격이 나왔던 주자들, 대표적으로 2차전지 소재고, 뭐 게임이고 이런 몇몇 쪽부터 있죠. 소수바이오. 터진 시세들은 오늘 수목 구간에서 좀 챙겨놓는 전략. 그리고 2차전지 또 다시 템포를 10월 하순 전 잡아도 될 것 같아요. 요거 제가 뭐 방송 들은데 나는 뭐 중기 보유자니까 이런 거 무시하겠습니다. 오케이. 그거는 가능하다 말씀드렸는데 변화는 좀 있을 거라는 거. 요거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현재는 제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될 게, 지난주까지 연기금하고 기관하고 일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바닥이다 보고 상당히 많은 중가권 대표주자들을, 예, 손절 처리하면서 삼성전자를 사모았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삼성전자 이게 뭐 수익률에서는 2차 전지에서 게임이 안 되죠. 2차 전지 수익률이, 예, 반도체 수익률이 3배수 이상 같다는 거예요. 완전히 게임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조금 미련과 후회가 남아있는 구간이죠. 그래서 아마 반도체에는 매물 소화가 될 건데, 다만 지수 변동성이 또 하방 위협을 할 때는 삼성전자가 또 고개를 들 가능성이 있고, 그때 반도체주도 움직이죠. 그리고 움직일 때는 반도체도 고가 매도 대응해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고, 지금은 과도하게 중가권을 뺐기 때문에, 야, 역시 중가권으로 가야 수익이 나는 거구나를 아마 기관이나 연기금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표선 주가 중에서 방산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많이 부족합니다. 네, 모멘텀 대비. 방산 상승 여력을 더 열어야 될 것 같고,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네옴시티는, 네, 혹시 뭐 위기 변수 때문에 경계했다가 다시 시세 부활이기 때문에 편입자들은 보유고 조정식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1등 안미, 2등 유신인데 유신보다는 대장이 좋고, 그 다음에 지금 사우디 왕가의 기업인 아람코와 합작 법인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 지금 뭐 이런 종목들이죠.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10월 말 전에 시세 부각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는 것. 여기를 좀 집약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터진 시세들은 좀 오늘 내일까지는 좀 조율이 좀 필요하다는 것, 단기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익이 났을 때 일단은 조금씩 챙겨가는 그런 전략들을 조금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수의 선택과 집중 시간이었습니다.